80년대 용팔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용남 목사가 위기 청소년과 전과자를 돌보는 사역자로 우리 곁에 다가왔습니다. 박성용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예배 준비로 분주한 현장. 지난달 30일 부천에 위치한 강남 사랑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날 새롭게 교회를 이전한 강남 사랑의 교회는 지역 주민과 기쁨을 나누는 교회 이전 감사 예배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익숙한 얼굴이 눈에 띕니다. 바로 80년대 용팔이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김용남 목사입니다. 과거 주먹으로 이름을 알린 김용남 목사는 2000년대 초반부터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어엿한 목사로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또 어떻게 저런 그 사람들을 교화를 시킬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안에 있음으로 내가 끝까지 뭔가 이뤄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 개척을 하게 됐어요. 이제 김용남 목사는 비행 청소년, 전과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화에도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목포는 청소년들, 또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갈 데 없는 분들, 또 소외된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중동 지역에, 또 인천, 뭐 아주 방문 곳곳에 그들 찾아다니면서 상담도 해주고 또 그 사람들을 또 변화시키는 그런 그 사회를 만들고 싶고,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도 전했습니다. 우리가 깨끗해야 사회가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가지면 사회가 다 더럽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저는 이 교회를 열심히 이제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제가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복지TV 뉴스 박순용입니다.